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GTQ 1급 자격시험을 학습하게 된 저자 조교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스터 제작 따라하기 예제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제작 문제와 그리고 조건 그리고 출력 형태를 우리가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출력 형태를 따라서 우리가 결과물을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시험에서 사용하는 규격과 방법을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작업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새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 new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규격은 바로 600에 400 픽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0이 RGB 화이트 공통 영역이죠. OK를 눌러 완성하셨다면 여기다가 이제 가이드를 삽입하는 작업입니다. 뷰에 뉴 가이드를 통해서 먼저 100단위로 세로 형태로 이렇게 가이드를 삽입해 줍니다. 뷰 메뉴에서 뉴 가이드를 통해 100, 200, 300 또는 룰러에서 쉬프트를 눌러 여기서 가이드를 꺼내와서 이와 같이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00 단위에서 또 가로 방향으로도 역시 100 단위로 설정해 줄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손에 익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 작업을 마쳤다면 파일을 임시 파일로 저장하는데 Save As를 통해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Save As로 예를 들어 수험 번호 다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중간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번호 여기서는 3번 문제죠. 그러므로 다시 3이라고 쓰시고 임시 파일을 저장하시면서 작업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색으로 배경을 칠해 볼 텐데요. 자, 전경색을 더블 클릭하여 컬러 피커가 나타나면은 여기에서 숫자 3, 6, 그리고 영문 2, 영문으로 고쳐서 영문 2, 그 다음에 O, C, E를 선택하여 푸른색 색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Alt, Delete를 눌러주시면 바로 전경색으로 칠하기가 완성됩니다. 이제 예제 파일을 열어 합성하는 작업을 위해 파일 오픈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급-25번부터 그 다음에 29번까지를 Shift 눌러 5개 파일 선택하여 열기를 눌러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배경으로 쓸 1급-25를 열어 Ctrl A로 전체 선택하고 Ctrl C를 누르고 그 다음에 배경 화면에서 Ctrl V로 붙여넣기 하면 그림과 같이 되죠? 이때 이동 도구를 이용하여 왼쪽으로 이미지를 이와 같이 딱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드 모드, 노멀에서 하단에 있는 루미노시티로 광도로 변경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급-26을 열어봅니다. 이 배경을 선택하여 역시 Ctrl A, 전체 선택, Ctrl C, 복사. 그리고 작업하면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 여기에서 이동 도구를 사용해 우측으로 이와 같이 딱 붙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레이어 마스크를 줄 텐데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경색을 검정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나는 검정에서 흰색을 선택하여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라이너 선형 그라디언트로 선택하시고요. 오퍼시티 100%인지 확인하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서 그 다음에 레이어 2에서 새로운 마스크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이 상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에가여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합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합성을 이와 같이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왼쪽 산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 중심 쪽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합성이 완성이 되었다면은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고 필터를 적용할 것입니다. 일단 이미지 하나를 더 가져와 보죠. 이제 배경이 완성됐는데 1급-28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물고기만 선택하기 위해 배경은 우리가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해서 배경을 선택하여 반전시킬 것입니다. 자, 배경 색상을 이와 같이 선택하고 한 번에 선택이 안 되면 지금 옵션에서 Edit Selection을 선택하여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찍어주면 배경이 다 선택되고요. 이 상태로 마우스 클릭하여 Select Inverse를 눌러 선택 영역 반전을 시킵니다. 물고기만 Ctrl C로 선택한 후 다시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 넣습니다. 크기 조절을 위해서 Ctrl T를 이용하고 Shift를 눌러 이와 같이 확 줄여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밑에다가 조금 이렇게 위치시킬 것입니다. 결과물을 보시면서 그 그리드를 참조하시고 자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딱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장 위의 물고기가 두 번째 우측에서 두 번째 가이드선을 넘지 않도록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이와 같이 결과물처럼 마치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Add a Layer Style 단추를 눌러 Stroke를 선택하여 줍니다. 사이즈는 3픽셀로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로 F6개로 설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베벨앤 엠보스를 지정하여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미지에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작업한 항목들은 닫아 주셔도 됩니다. 배경 닫아 주시고요. 자, 1급-29.jpg 비행기가 있는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자, 우리가 패스로 비행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패스 옵션으로 지정하신 다음에 비행기를 선택합니다. 자, 펜툴로 이와 같이 선택을 마쳤다면 패스 패널에서 세 번째 아이콘 로드 패스 에저 셀렉션을 클릭하면은 패스가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컨트롤 C로 비행기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를 누릅니다. 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결과물처럼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상단에 붙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방향을 보면 뒤집혀 있죠. 컨트롤 T를 통해서 마우스 클릭하여 플립 호리젠탈로 방향을 뒤집고요. 그 다음에 배치,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눌러서 크기까지 조절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두 칸을 넘기지 않고 한 칸 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레이어 4로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필터 메뉴로 들어가 블러에서 모션 블러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는 디스턴스를 자 이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5픽셀로 설정하시면 결과물과 같겠습니다. 자, OK를 눌러 비행기가 속도감 있게 날아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고요. 다른 이미지를 합성하고 이제 색상 보정을 하겠습니다. 1급-27을 열어줍니다. 여기서는 마그네틱 라쏘 툴을 사용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를 따라서 천천히 선택하고 유사 색상이 있는 경우 클릭합니다. 또 천천히 지느러미 꼬리를 따라서 선택하시고요. 몸통 부분 클릭.
같은 방법으로 지느러미 그리고 최종 모습까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을 Ctrl C를 누릅니다. 그리고 작업 화면에 Ctrl V로 배치하시고요.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을 합니다. Shift를 눌러 조절하시고요. 자, 배치는 이렇게 두 번째 칸 위치 부분에다 배치를 하시고 위치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치하셨다면은 여기서 엔터 쳐 주시면 되고요.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에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여 기본값으로 적용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가져왔던 바로 레이어 3에 있는 이 물고기 3개짜리를 선택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각형 올가미 도구인 폴리거널 라소 툴을 사용해 볼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가장 위에 있는 물고기만 따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요? 화면에서. 자, 가장 위에 있는 물고기만 큼지막하게 선택을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따로 우리가 색상 보정을 위해서 Create New Fill Wall Adjust Layer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Hue Saturation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저스트먼트 패널이 나타나죠? 이때 컬러라이즈를 체크합니다. Hue 색조는 35, 그다음에 Saturation 부분을 선택하여 줍니다. Saturation 부분은 여기서 6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35, 60을 설정하고 나면은 이 선택한 주변까지 색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어 3 레이어와 새로 생긴 보정 레이어 사이에 Alt를 눌러 클릭하면은 이렇게 클리핑 레이어가 생성되어 튀어나간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물고기들 뒤에다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 배경 레이어를 선택한 후 우리가 바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형을 선택해 봅시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쉐이프 레이어즈 옵션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레이더스 반경을 20픽셀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 F6개로 설정 후 OK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를 거쳐서 뒤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하여 밖으로 튀어나가는 형태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이와 같이 나타나겠죠? 컨트롤 T를 눌러 만약에 너비가 다르다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불투명도 오퍼시티 값을 레이어 패널에서 조절하는데 50%로 입력 후 엔터를 치시면 결과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박스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것입니다. 레이어 패널,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여 기본값 후 바로 OK를 눌러주시고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위의 레이어를 선택하여서 또 다른 쉐이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도구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 역시 첫 번째 옵션 쉐이프 레이어즈를 선택하고 모양을 변경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물결, 바로 웨이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웨이브. 웨이브 물결을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스타일을 없음 논으로 설정하시고요. 또한 색상 부분입니다. 색상은 F6개 흰색으로 설정하여 OK를 누르시고 다음으로 결과물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하여 그려줍니다. 자, 물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이 상태로 그리셨다면 이제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Horizontal Type 툴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문자를 가장 위쪽에 배치할 것이므로 레이어에서 쉐이프 2가 선택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옵션바에서 글꼴은 아리얼체 영문으로 설정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볼드체로, 그 다음에 사이즈 부분은 우리가 90포인트로 설정하여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 F6개로 설정하신 다음에 썸머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썸머라고 대문자로 전부 다 써볼까요? 자, 이와 같이 썸머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누르시고 컨트롤 T를 통해서 90도 회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쉬프트를 누르면서 회전하면 정확히 90도를 맞출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Summer라는 글자를 거의 왼쪽에 닿을 수 있게 배치하면 화면 가득하게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배치하여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에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Add a Layer Style 단추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Drop Shadow를 설정하고 OK를 누르시고 또 레이어에서 블렌드 옵션을 선택하여서 오버레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자가 이와 같이 투명한 합성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쿨이라는 글자를 입력할 텐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리얼체로 우리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리얼에서 여기서는 레귤러로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역시 50포인트로 변경하여 엔터. 자, 다음으로 색상은 흰색으로 똑같이 설정하시고 역시 대문자로 쿨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C 뒤에다가 5를 하나, 둘, 셋, 넷 쓰시고 4개를 쓰시고 다음으로 한 칸, 두 칸 이렇게 한 글자 정도 들어가게 띄워주시고 다음으로 L이라고 입력하여서 쿨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레이어 6을 선택하여 텍스트를 완성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찬가지 쉬프트를 누르면서 회전시켜서 이렇게 똑바로 이 상태로 배치시킵니다. U자 부분에 맞춰서 기준선을 U자 부분에 맞춰서 배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격을 맞춰주시고 자, 이와 같이 위치를 조절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O와 L 사이가 허전하죠? 여기에다가 커스텀 쉐이프 툴로 도형을 넣어줄 거예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모양은 이번에는 클라우드로 변경해보죠. 구름 클라우드 1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스타일은 없으므로 컬러는 흰색 화이트로 설정을 하시고요. F6개 그리고 O와 L 사이에 그림과 같이 적당하게 구름을 이렇게 그려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O자처럼 보이게 구름을 그려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살짝만 글자 닿지 않게 키우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호리젠털 타입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도듬체로 이번엔 한글이기 때문에 상단에 나타나 있겠죠? 자, 도듬체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도듬, 그 다음에 사이즈는 50% 색상 변경합니다. 컬러 부분을 0, 9, 6, 8, 5, 5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비행기 우측 부분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위치시켜서 한여름의 휴가라고 한글로 한여름의 휴가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배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 Add a Layer Style 단추를 선택하여
여기에서 먼저 아우터글로우를 적용합니다. 아우터글로우, 외부광선. 여기서 색상 컬러를 F6개 흰색으로 설정하여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프레드 값 0으로 되어 있는데 20으로, 사이즈 5에서 역시 20으로 둘다 변경합니다. 또한 스트로크를 선택하고 스트로크에서 사이즈는 2픽셀, 컬러는 F6개로 흰색으로 설정한 후 OK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텍스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다시 호리젼털 타입 툴을 선택하고 도둠체로 한여름의 휴가 밑에다가 클릭하여 공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도둠 그리고 20포인트로 변경해 주셔서 OK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컬러는 F6개 흰색이 될수 있게 OK를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시원한 바닷가에서의 상쾌한 휴식이라고 입력하여 이와 같이 배치해주고 다음으로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 하단에다가 밑에 만든 박스 위에다가 글자를 입력할 것입니다. 역시 호리젼털 타입 툴을 그대로 선택하신 상태에서 먼저 물결 무늬 바로 밑에다가 커서를 놓고 fish라고 쓰시고요. 다음으로 자, 글꼴 적용을 위해서 옵션에서 아리알 볼드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fish를 입력하신 다음에 그 밑에다가 vacation이라고 또 대문자로 써주세요. 자, vacation이라고 쓰셨고 여기에서 배치를 적당히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쯤 위치할 수 있게 다음으로 PC와 베케이션 사이에 클릭하여서 여기에서는 똑같이 아리알 볼드 그리고 크기는 30포인트로 설정하여 엔터를 눌러주시고 컬러 바로 CC 3300으로 설정한 후 플러스를 입력하여 배치합니다. 가운데 위치해 보일 수 있게 결과물을 보시면서 글자들을 배치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배치를 시키시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클리어 가이즈를 해주어야 합니다. 뷰에서 클리어 가이즈를 적용하시고 이때 저장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Save As를 통해서 JPG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자, 제출 폴더 안에다가 자, 시험 번호와 이름 다시 3.jpg 확인한 후 저장을 눌러서 퀄리티는 8로 하시면 적당하겠고요. 다음으로 이미지 리사이징을 시도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통해서 60, 40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고 10분의 1 사이즈가 된걸 확인하셨다면 파일 Save As로 PSD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여 PSD를 10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고 저장하신 PSD와 JPG 파일을 최종적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수험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을 클릭하여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3번 문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